인천시가 시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과 민생대책 시민 인식을 조사했습니다. 조사 결과 인천 시민의 76.4%는 10만 원씩 지원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. 인천이음 캐시백 10% 지원 연장에 대해서도 85.1%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. 또 시민 58.8%는 하루 5천 명까지 24시간 이내 공공검사 역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역량이 충분하다고 답했고, 67.6%는 방역수칙 점검 노력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평소 인천시 정책이나 시정 운영에 대한 관심도는 67.4%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, 53.1%는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3일간 진행됐으며,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입니다.